안녕하세요. 파더의 미입니다. 오늘도 낸도의 이야기를 그려보려고 해요. 낸도가 요즘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엄청 재밌어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낸도를 그릴게요. 낸도고요. 낸도의 새로운 친구는요. 회색 친구. 조그만데 회색이에요. 왠지는 이유를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컬러링을 해볼게요. 낸도 색깔부터 먼저 넣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볼터치도 같이 해줄게요. 이 친구도 같이 볼터치를 해줄게요. 이 친구의 정체는요. 낸도가 엄청 털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빗으로 열심히 털을 빗겨주면 털뭉치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주고요. 낸도가 정말 털이 엄청 많거든요. 맨날 뿜뿜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털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비켜주지 않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털이 많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 키우신 분들은 좋은 빗을 사려고 되게 애쓰는 것 같아요. 저도 빗을 많이 사봤지만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좀 좋은 빗을 다시 구매해보려고 있어요. 낸도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낸도의 이야기가 오늘도 완성이 되었어요. 미세먼지가 요즘 계속 심한데 다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파더의 미였습니다.